2019년 7월 17일, 어느새 7월달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고향법원의 경매 법정 또한 7월달 약한달 기준했을 때 9일 정도 경매 법정이 열립니다. 어느새 고향 법정도 중간 정도를 넘어서 지금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파트 경매 물건은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 지역을 다 대표하는 일산 신도시의 초고층 아파트, 두산 위브더제니스 아파트를 경매 물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39평형 30층 위치한 경매 물건이고요. 8월 7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타경 12472 사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6억의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감정한 시점은 작년도 11월 달에 감정 평가사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과 현재 2019년 7월 달 부동산에 나와 있는 실입주할 수 있는 매매 시세와 비교하셔서 예상 낙찰 가격을 잘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고요. 최저 가격은 4억 2천에 경매가 시작되는 금액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일산 서구 탄현동 1640번지 위치하고 있고요. 두산 위브더제니스 103동 3006호 아파트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됩니다. 평형은 39평형입니다. 두산 위브더제니스 내에서는 39평형이면 비교적 작은 평수에 속하는 아파트고요. 8월 7일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총 건물이 55층짜리 건물이고요. 현재 103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은 30층의 남서향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30층 남서향 배치 쪽에 전망이 탁 트여 있는 모습이 눈으로 그려집니다. 자유로와 김포 방향까지 뻥 뚫린 시야를 우리가 볼수 있는 초고층 아파트라는 걸 전경 사진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월 7일에 경매가 진행이 되는 사건이고요. 고양법원 경매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일산 두산 위브더제니스 103동의 3006호 39평형이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경매는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유찰 횟수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70%선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농협자산관리에서 경매 신청을 했고요. 총 채권, 그러니까 자산관리에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액은 3억 2,800이나 저희가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현재 설정되어 있는 내역을 확인했을 때본 물건의 총 채권액은 7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매매 가격을 훨씬 넘는 금액에 채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55층 건물에 30층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 사건이고요. 일산 두산 위브더제니스는 2013년도 5월 달부터 준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산 신도시 내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6억이고요. 최저가는 4억 2천. 최저가의 10% 금액인 4,200이 입찰 보증금으로 준비가 되셔야지만 이제 안전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입찰 보증금은 입찰하기 하루 전날 미리 수표로 준비해 놓으시는 게 경매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 100%대 유찰됐습니다. 7월 3일 날 유찰됐고요. 유찰된 이후에 한번 30%가 저감된 금액이 4억 2천 최저 금액이고요. 8월 7일 수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두산 위브더제니스 39평대는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본 사건은 A타입으로 보여지고요. 방 3개에 욕실 2개 구조입니다. 발코니, 거실, 그 다음에 지역 난방 시스템 구조고요. 본 아파트 매매 물건을 보면 현재 전세나 월세를 끼고 매매로 나와 있는 시세 물건이 있고요. 입주를 통해서 매매로 구입했을 때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의 매매 시세가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경매 참여를 해야 될 거고요.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80% 이상이 실입주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서도 실입주할 수 있는 매물의 동일평형의 가격을 우리가 확인하고 비교해서 우리 예상 낙찰 가격을 잘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상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의선 탄현역과 바로 접하고 있는 두산 리버전에 있습니다. 자, 부근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용지하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탄현 2지구 내에 있는 상업용지가 상업지역이 바로 인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리버전에 바로 1층,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바로 연계되어 있는 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두산 리버전 제니스만의 장점입니다. 2700세대 대단지 아파트지만 아파트가 대단지라는 것 외에도 탄현역을 통해서 서울까지 진출입 하는 시간이 전철역을 탔을 때 30분 안에 서울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자, 탄현역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탄현역까지 거리는 도보로 한 3-4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리입니다. 바로 탄현역과 연계되어 있는 아파트 구조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라는 장점과 그 다음에 2700세대를 밑에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연계되어 있는 상업시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일단 마트, 그 다음에 병원, 뭐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화광장, 스포츠시설, 이런 커뮤니티들이 워낙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휘트니스센터, 뭐 사우나라든지 뭐 도서관까지 굉장히 잘 이루어진 시스템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아파트 단지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전세나 월세나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매매로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아파트라는 거고요. 자, 본 사건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뗐을 때 설정되어 있는 내역들인데요. 보면 최초 소유권이 2016년도 12월 달에 소유권이 이루어졌고요. 소유권을 이제 취득했다는 거죠. 현재 소유자가. 그 이후에 동일한 날짜에 농협자산관리에서 최초 근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채권액은 3억 7,140만원이고요.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설정된 내역 외에도 가압류라든지 압류가 있고요. 또한 현재 여기 집은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의 보증금도 이제 채권 금액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채권 금액은 한 7억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된 사건이 아닌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법원의 현황조사 내역을 보면 현재 임대차는 한 명이 들어와 있다는 걸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내역이고요. 103동에 3006호. 자,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임차인을 만나서 본인이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역을 봤을 때 임차인이 현장에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가 중요하겠죠. 2016년도 12월 20일입니다. 12월 20일이면 지금 최초 근저당 설정된 날짜와 비교했을 때 지금 뒤에 전입하신 후순위 세입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권리분석상의 내역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권리분석을 잘하고 입찰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산 두산 리버전제니스 내에 있는 현재 진행됐던 최근의 낙찰 사례반을 저희가 이제 모아봤는데요. 자, 2019년 6월 12일이 가장 최근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두산 리버전제니스 단지 내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49평형인 것 같습니다. 59평형인 것 같고요. 49평형이네요. 8억 6천에 감정이 됐는데 지금 6억대 낙찰을 받으셨고요. 감정가 대비 69.7%, 층수는 19층입니다. 그 다음에 6월 11일 날 경매가 진행된 사건이 있는데 20층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물건과 동일한 평수인 39평형입니다. 감정가 대비 80% 선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 20일에도 동일 면적의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층수가 좀 낮은 4층입니다. 4억 4,800, 감정가 대비 76%의 낙찰이 이루어진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이 가장 인근에
경매가 진행된 두산 위브더제니스 단지 내에 있는 낙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낙찰가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일단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인데요. 지금 2018년도 1월달, 2017년도 10월달 이 두 건이 가장 매매 사례 중에서는 가장 이제 최근에 매매가 된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동일 면적 39평형입니다. 그래서 층수는 동일하게 다 7층이 두 건이 매매가 됐는데 가격대는 6억 2,500, 6억 2,800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지금 현재 시점과 비교했을 때 2018년 1월달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세보다는 높게 예전에 거래가 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자, 단지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동강 거리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제가 본인이 직접 현장을 갔을 때 느꼈던 감정은 단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조경이나 이런 단지 구성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들어가는 입구고요. 자, 동마다 1층에 로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로비 안에는 경비원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이 거의 출입을 못하는 보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바닥이나 이런 부분도 다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아파트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산 위브더제니스는 두산건설에서 사실은 사활을 걸고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부 시설이라든지 옵션 또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저희 업체를 통해서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들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면서 현장을 갔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졌다는 아파트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매 물건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으신다면 매매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으시면서 좋은 실입주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추천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39평대 이제 B형 타입, A타입이고요. 배치가 지금 남서향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서향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일단은 김포대교나 아니면 자유로 쪽을 방향을 보고 있는 배치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자지도 보고 계시고요. 자, 유성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입지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현역과 바로 접해 있는 두산 위브더제니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이 탄현 지구 내에서도 가장 인접해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 지금 두산 위브더제니스는 2013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났고 8개동인데 총 2700세대예요. 24평, 39평, 49평, 59평, 69평대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초등고등학교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유를 통해서도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경의선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을 이동하는 게 가장 빠를 거로 보여지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2019년 8월 7일 진행되는 탄현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39평형 경매 물건에 대해 소개해드렸고요. 현재 7월 기준 매매 시세를 확인해보니 39평대는 입주할 수 있는 매매 물건이 5억 6천에서 5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감정가보다는 낮은 금액이고요. 전세 시세는 3억 3천에서 한 3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감정가격은 일단은 시세로 우리가 기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라는 건 무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잘 갖추어진 아파트를 경매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물건이고요. 쓰레기나 이동 시스템 설계로 해서 각 층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를 바로 버릴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지역 발전, 풍력 발전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요율이 1등급 절감 시스템의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단지 내 병원, 약국, 한의원, 볼링장, 다이소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두산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단지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8월 7일 진행되는 39평
두산 리브더제니스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고요. 매월 진행되는 추천 경매 물건은 푸른경매TV 유튜브 구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저희가 추천 물건을 올리게 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하시기 바라고요. 남은 7월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